똑똑하게 링크할 시간. 안녕하세요. 똑똑 위클리 시즌2의 신하영입니다. 요즘엔 잠깐 시간이 나거나 심심하면 유튜브 혹은 SNS로 쇼츠 보곤 하죠. 하지만 이럴 경우 도파민에 중독되면서 어지간한 자극으로는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진다는데요. 그럴 땐 건강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에세이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닌데요? 라는 에세이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여성이 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온 강원국 작가의 나는 말하듯이 쓴다는 말하기와 글쓰기의 힘과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제부터 자극적인 쇼츠는 잠시 꺼놓고 마음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에세이를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위클리 이슈부터 링크해볼까요? 링크 3.0 사업단의 뜨거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학생이 기획하고 만든 행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항 공과대학교에선 가능합니다. 포스텍 학생 창업문화 확산 및 지원 활동을 하는 학생단체 APGC랩은 2023년 창업이 답이다라는 아이디어톤 행사를 시작으로 포스텍 대학생 창업 커뮤니티 파트너스, 석카포 연고대학연합 아이디어톤 캠프 스타트업 48 등을 운영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 48 프로그램에서 배출한 아이존미 팀이 2023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덕분에 스타트업 48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2023 세계기업가정신 행사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누렸습니다. 잠시 후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서는 학생 창업 문화 확산과 지원을 위한 행사를 A부터 Z까지 직접 기획 및 운영하는 학생이 출연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각 대학 링크 3.0 사업단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에서 2021년 최초 인증에 이어 완전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연암대학교. 연암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동물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그대로 구현한 동물보건실습센터, 국내외 최첨단 반려동물 재활치료를 위한 동물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동물보건사의 직무이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학생들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취득 캠프까지 지원한 결과 지난해 2월 25일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합격생 41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한밭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제1회 대한민국 대학 창업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5개 주관대학과 9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대학 창업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특히 한밭대학교 교원창업기업인 주식회사 아스텍의 김건희 대표가 IR을 진행했으며 교원창업활성화 제도와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져 대학 창업에 대한 장점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여자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라이프케어 분야로 친환경 세이프 가이드 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22명의 학생이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5박 8일 동안 우리가 처한 환경적 상황을 개선하여 친환경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현장에서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됐습니다. 친환경 도시 라이프 하이 핏 생태계 허브 선점이라는 부산 여자대학교의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곳인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진행된 해외 연수의 생생한 스토리는 이어지는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각 대학의 ICC를 중심으로 한 링크 3.0 사업단의 노력도 소개해드릴게요. 해양 레저 관광 특성화 ICC를 운영하는 위덕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소재의 해양 레저 관광 산업 분야 산업체 6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요. 또한 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에 부산, 포항 프로그램 운영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2024 부산 국제 보트쇼의 산악 공동 기술 과제 성과도 공유돼 올해 위덕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ICC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약 35개의 가족회사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산학협력활동 소개와 함께 원광보건대학교와 가족회사 그린로드가 함께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우수 성과가 발표됐는데요. 그렇다면 그린로드 대표님의 워크숍 참석 소감 들어볼까요? 이
원광보건대학교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가족회사분들 많이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분들과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었고요. 저희 그린로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함께하는 좋은 기업, 멋진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원광보건대학교 가족회사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시죠? 원광보건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올해에도 가족회사의 수요를 기반으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함께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네, 링크 3.0 사업을 더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위클리 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항공과대학교 신가인 학생, 부산여자대학교 양영란 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무은재학부에서 재학하고 있는 신가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양영란이라고 합니다. 자, 두 분 이렇게 똑똑 위클리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저는 신가인 학생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아까 이슈에서 조금 다뤘는데 그 한 동아리 활동이 뭐였죠? APGC랩? 네. 좀 굉장히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경험이 어땠는지 좀, 네, 어떤 활동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APGC랩이라는 거는 학생 단체인데요. 그래서 다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고 포스텍의 동문 기업 협의체인 APGC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스텍 대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문화를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줘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APGC 산하에 설립된 학생 단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부생 창업을 위해서 뭐 다양한 행사도 기획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고 네,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혹시 그 활동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어요? 포스텍 동문 선배님들을 찾아뵈서 인터뷰를 하는 수요일 수요일은 기업가라는 활동이 있었어요. 토토가 느낌으로?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아, 그래서 수요일 수요일은 기업가. 그럼 어떤 활동이죠? 인터뷰를 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 포스텍 선배님들 중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창업을 하신 선배님들을 찾아뵈서 뭐 창업 스토리도 듣고 아니면 뭐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런 얘기 편하게 인터뷰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딱 남는 뭐 한 분 꼽자면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작년 여름방학에 찾아뵀던 분이었는데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대학생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들었었는데 방학 때 그 동아리 방에서 해킹 공부,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 공부를 막 하루에 18시간씩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완전히 몰두해서 해본 그 경험 자체가 나중에 뭐 창업에 있어서나 아니면 다른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됐던 활동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APGC랩은 그 행사를 직접 기획을 하고 또 진행까지 해야 돼서 일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좀 그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행사 뭐 있을까요? 네, 그 작년에 그렇게 기획했던 스타트업 48이라는 행사가 좀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행사로부터 만들어진 팀이 있었어요. 그 아이존미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처음에 넷튜브라는 아이템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딱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학부생 수준에서 좀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이 아닌가? 약간 현실성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행사 기간 동안 그 팀을 보면서 직접 막 고객 인터뷰를 하려고 바다에 직접 가서 어부분들을 인터뷰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진짜 약간 이 팀은 추진력도 있고 정말 부딪힐 줄 아는 팀이구나 약간 실제로 뭔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 스타트업 48 끝나고 나서도 뭐 다른 콘테스트 나가서 최우수상도 수상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뭔가 저희 행사에서 그래도 유의미한 발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그 뿌듯함을 넘어서서 실제로 좀 이런 노고를 인정받은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진행했던 그 스타트업 48 행사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를 했던 어떤 상을 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장관상을 성공적으로 잘 수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링크 3.0 사업단이랑 그리고 APGC랩이랑 같이 더 좋은 행사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양영란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산여자대학교에서 진행한 융복합교육과정 우수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학연수가 사실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또 연수를 다녀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가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첫 해외여행이기도 했고 또 제가 과가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친환경과 유아교육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조금 더 설렜기도 했고 아무래도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행복지수가 높다고 알려진 나라여서 왜 어떤 이유에서 행복지수가 높은지 그 행복지수 높은 이유에는 또 친환경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좀 더 설레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럼 가봤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어땠나요? 진짜로 좀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스웨덴에서 보았던 로얄 시포트라는 개발 단지를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길거리에 재활용 쓰레기통들이 막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처럼 일반적인 쓰레기통 모양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양 입구가 특이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병을 버리는 쓰레기통이면 입구가 유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다던가 비닐이면 또 비닐봉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직관적으로 좀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 재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친환경 요소가 있었을 텐데 유아 교육과시잖아요. 그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양현란 학생 눈에 들어온 좀 특히 이 부분 진짜 기발하게 좀 친환경적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계단 높이는 성인들의 키에 맞춰서 좀 높잖아요. 그거 밑에 유아 전용 난간을 설치해서 유아들이 계단을 내려가기 편하게끔 이렇게 잡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한 것도 기억에 남았고요. 매장에서 구입한 음료수를 다 마시고 나면 빈병이 남잖아요. 그 빈병을 어떤 기계에다가 반납을 하면 어느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기부를 할 수 있는 판다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또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해외에서 많은 것들을 몸소 체험해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갔다 온 게 또 부산여자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 연수를 다녀올 때 금전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호텔비라던가 식비, 비행기표 같은 것을 전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기념품이나 이런 개인적인 돈들만 가지고 가면 됐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또 해외 연수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1년 동안 배우고 느낀 것들을 통해서 유아교육과 미용과 아동예술무용과 이렇게 세 과가 하나로 합쳐져서 융합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과제를 내주셨었어요. 근데 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즐겁게 해외 연수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학생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 두 분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나 계획 있으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APGC랩에서 최근에 신입 매니저 두 명을 뽑았는데 두 명 다 엄청 파이팅도 넘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친구들이라 저희 단체에 아주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매니저들이랑 다 같이 꾸준히 계속해서 APGC랩의 페이포워드 문화 정신을 바탕으로 열심히 학생들의 창업을 위해서 지원 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갈 생각입니다.
저는 영유아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교재 교구 개발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싶은데요. 이번에 단연 해외 연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이랑 교재 교구를 조금 접목시켜서 유아들에게 또 친환경은 어떤 거고 이렇게 발전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두 학생의 꿈을 우리 똑똑 위클리도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가인 학생 그리고 양영란 학생 오늘 똑똑 위클리 시즌2 위클리 게스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똑똑 위클리 시즌2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알찬 링크 3.0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링크예요.